그 요거 화면이 이렇게 번진다 해야 되나? 지금 이게 번진 화면 그거예요? 네. 지금 전체적으로 다 번져 있네요 화면이. 네, 그래서 동영상 이렇게. 네. 아, 이게 뭐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? 이게 이건 폼에 사기 전부터 그랬었거든요. 일단 그러시면 지금 한글 안 되고 화면도 깨지고요. 그래픽 카드가 문제일까요? 일단 화면 깨지는 거는 보통 그래픽 카드 문제인데 아니면은 정말 뭐 다른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 문제 혹은 케이블 모니터 케이블 문제일 수도 있고요. 지금 보시면은 화면은 깔끔하게 나와요. 네. 여기서도 막 화면 일그러짐이 있던가요? 네, 그냥 바탕에서도. 그러면 지금 일단 저희 화면에는 정상인 거 보니까 케이블 문제 혹은 모니터 문제로 의심이 되거든요. 그럼 케이블을 새로 사볼까요? 케이블을 한번 바꿔보시고요. 그리고 나서도 똑같이 된다 그러면은 모니터를 한번 켜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. 그리고 한글 안 되는 건 저희 거 SSD 한번 켜갖고 한번 부팅해 볼게요. 그때 거기서 SSD를 바꿨는데 여기 저희 사태에서 바꿨어요? 아니요, 우리 거 아니에요. 다른 데 가서 폰을 사면서 갈았어요. 헬스는 그때 우리한테 하셨던 거 같고. 이거 돈 주고 살 게 아닌데. 얼마 주셨어요, 이거? 그거 10만 원인가? 그걸요? 이게 몇 기가야, 이거? 아, 너무한다. 이거 해갖고 OS까지 다 해서 10만 원인가요? 아니면 이것만 10만 원이에요? 다 한 거 같아요. 다 해서 10만 원이요? 네. 제 생각에는 포맷을 좀 잘못해가지고 지금 화면 상품이 안 써지는 것 같거든요. 지금 SSD가 너무 안 좋아. 좀 저가 제품 되게. 얼마짜리요? 내가 처음 보는 브랜드야. 아 그래? 야 보시겠어요? 저희 거 SSD로 넣었어. 지금 부팅한 거예요. 네. 한글 잘 되고요. 변환했을 때 영어도 되고요. 제가 보기에는 윈도우 그 포맷을 좀 잘못하신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윈도우로 다시 날려가고 다시 해야죠. 다시 포맷을 해야죠. 네. 지금 스티커 붙어 있네요, 우리 거는. 요거랑. 카드랑. 그때 이거 막 10,000원인가, 20,000원인가 들고 가셨을걸? 중고로 해가지고. 근데 왜 우리한테 이거 하셨는데 왜 순천 가서 그걸 하셨을까? 추석 전날에 꺼내놨대. 아. 빨간 날에. 잠깐만. SSD가 지금 갔네. SSD가 갔어요. 응답 시간 지금 엄청 튀거든요. 그것 때문에 로딩이 느린 거예요. SSD 한번 그거 뭐 크리스탈 같은 거 한번 돌려. 아 찾아맞았어 이러면. AS는 AS가 아마 될 거예요. 얘네들도 이제 뭐 타긴 타니까 2년 3년은 될 것 같은데. 그냥 바꿀까요? 돈이 문제지. 간 거예요. 이거 이렇게 늦게 뜰 수가 없어요. 버벅대고. 이게 뭔 말이냐면 활성 시간 100% 돼 있잖아요. 네. 데이터 주세요 하는데 애가 느리게 주는 거예요. SSD 정형적인 불량 증상이고요. 제가 봤을 때는 뭐 새 거라고 하면 초기 불량이고 괜히 LG 삼성 하는 게 아닙니다. 삼성 SK 하이닉스 괜히 좋은 게 아니라서. 근데 54 하루 이상을 네. 제가 이제 다시 들었을 때 SSD가 얼마죠?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그 새로 하고 네. 이거를 그대로 남겨서 SSD만 바꿔드리고. 네. 아 요걸 바꾸시겠어요? 바꾸면 사장님 근데 이거는 여기다가 전화해가지고 네. 이거 환불 받으셔야 돼요. 뭐라고요? 명절 전에 구매했던 SSD 그 포맷하고 했는데 뭐 소프트웨어는 뭐 자기가 뭐 공임하고 작업한 거는 환불은 안 해줄 수도 있어요. 근데 부품값은 환불해줘라. 불량이다. 법적으로 14일 이내 불량이면 교환이나 환불 되거든요. 오프라인 매장에서도. 근데 이제 싸울 수도 있어요. 아 그래요? 왜냐면 와, 사장님이 진짜네. 돈을 두 번 쓰시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 있는데 이거? 꺼 의미 없어 주영아 갔어 꺼 그냥 이거 안 돼 정신건강 안 좋아 이거 게임하다 보면 게임 갑자기 꺼져버릴 거예요 좀 더 심하면 이제 블루스크린 땅 뜨고 컴퓨터 셧다운 되고 다시 켜질 거예요 데이터를 안 주니까 컴퓨터가 크리티컬 뭐 이렇게 에러 딱 뜨면서 꺼질 거예요 하드 데이터 안 주니까 I don't know what this is, but it's kind of hot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통화하니까 막 좋은 말 안 나오죠? 네. 일단 뭐 일단 갖고 와보라고 그러던데요? 네, 그러니까 그러면 닫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가가지고 환불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네. 아, 저거 그러면 지금 그 54 새로 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아 그러세요? 그리고 그거 요거로 환불 받으시고
그리고 떼갖고 오시면 저희 쪽에서 이거를 뭐 SSD만 추가해가지고 세컨드 컴으로 쓰셔도 되니까. 그러면 54로 일단 조립을 해놓고 네. 순천 갔다 오실 거죠? 아 근데 가 그냥 냅둬 불러도 와. 아, 요것만 떼드릴 수 있긴 한데. 근데 또, 우리가 떼면 또 뗐다고 네. 또, 네. 니들이 뭔데 뗐냐, 왜 손대갖고 고장난 거 아니냐, 이래가지고 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, 웬만하면 제가 손을 안 대요. 저한테 또 갔다 오기 또 귀찮아가지고. 뭐, 54만원 원하시면 해드릴 수는 있어요. 부품이 있어가지고 바로 조립되거든요. 하면은 한 1시간 내로 나와요. 아, 새 거로요? 네, 새 거예요. 보증 기간은 최소 3년이고요. SSD나 파워 이런 거는 보증이 5년씩 들어갑니다. 이 강우님이시지? 이 강우님. 안에 들어간 부품 닫고. 요거는 뭐 뽀뽕이 많이 나와 있는가? 뽀뽕이 많이 있어. 이거 지금 제가 바이오스까지 지금 최신 버전으로 넣어놨거든요. 보시면은 CPU 정상 인식되고 메모리도 인식되고요.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저장장치도 정상 인식되고요. 잘 쓰시면 됩니다. 네.